네, 11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프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파란불이더라고요. 네. 하,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는 뭐 그런 시장인데 최근에 우리 시장이 그래도 한 3-4일 연속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정말 좀 강하게 좀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조금 지수가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을 평가해드리면 파4홀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4홀로 평가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파3나 마찬가지에 정말 화려한 지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1%가 넘게 급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뭐 0.3%, 0.4% 정도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NFT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수급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냥 다른 건 버리고 그냥 NFT나 메타버스만 본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그야말로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목 장세가 올 거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을 하는 장에서 마지막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10월 달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께 작년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올 한 해 수익 농사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1월, 12월 달에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그 MBN골드 홈페이지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 이제 MBN골드 홈페이지 치시고 접속을 해가지고요. 제 사진이 아마 여기저기 붙어 있을 겁니다. 제 사진을 클릭해서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성공투자 후기 게시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말 일주일 만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후기를 다 올려놨거든요. 실제로 모의 투자가 아니라 실전 매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시장은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 시장을 분석했던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기업의 펀더멘탈 내용이 어떻고 이걸 따져서는 지금 시장의 수익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장이거든요. 그야말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당분간 이러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지금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포트를 바꿔놓지 않으면 경기 민감주들만 잔뜩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정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종목이라도 빠르게 매도를 하셔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야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쏠림 현상은 주의해야겠지만 주도주를 잘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11월 4일에 편입하신 맥스트부터 리뷰해볼 텐데요.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정말 나이스 샷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시세가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꼭 좀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종목들이 막 다 올라온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맥스를 11월 4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거든요. 딱 일주일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맥스트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다른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맥스가 잘 못 가고 있어서 6만 9천 원 자리에 매수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항상 무료 방송 시간에 많이 강조해드리는 게 남들보다 많이 빨리 매수할 필요 없다. 그냥 한 일주일 정도, 2-3일 정도만 미리 종목 매수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6만 9천 원에 일주일 전에 매수했던 종목이 오늘 지금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40%가 훨씬 넘는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바이브 컴퍼니가 10월 말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역시나 바이브 컴퍼니도 40%가 넘는 수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네오이즈 홀딩스 말씀드리고 나서 후속지로 소개해드렸던 서울옥션, 어제도 제가 리뷰해드렸었죠. 3만 원짜리에서 딱 매수 들어갔는데 분명히 눌림목 구간이었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급등을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3만 원짜리에서 딱 매수했던 종목이 지금 오늘 3만 7천 원을 훌쩍 넘기고 있어요. 벌써 며칠 만에 2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결코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야말로 수급이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정말 좀 고민스러워요. 저도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NFT 관련된 종목들, 게임주도 수익 실현하고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이스트소프트도 수익 실현하고 많은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일 메타버스나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매니저께서 항상 덜 간 종목들을 쏙쏙 잘 골라주시는데요. 원샷 원킬 종목으로 또 후속주, 메타버스 후속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리뷰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11월 9일에 편입했던 코리아 서킷인데요. 네. 이것도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볼까요? 뭐 이 종목도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나이스 샷인 게 지금 제가 또 많이 강조해드렸던 포인트,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걸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업종별로 좀 치우침이 없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포트에 이제 안정감 있는 수익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잘 못 가는 것 같지만 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벌써 30% 넘게 올라왔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 기판이다. 요거 제가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연이어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세 종목 누적 수익이 벌써 1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코리아 서키트도 11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17,200원에 매수해가지고 오늘 고가 대비하면 무려 34%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 메타버스와 기판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또 잠시 후에 제가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소개해드리지 않았었던 종목 하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섹터 안에서도 코리아 서킷처럼 이렇게 초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고 아 나는 도저히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고 적자투성인 기업들이 막 시총이 1조 2조 넘어가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그런 종목은 절대로 매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에서도 분명히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을 이을 반도체 기판 종목은 또 무엇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네. 종목 상담을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시청자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룸투코리아입니다. 9,400원에 2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오늘 이제 룸투코리아하고 이제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엔게임 네. 열혈강호라는 이제 이 게임을 가지고 또 NFT 게임 만들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게임이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엔게임이 오늘 워낙 강하다 보니까 룸투코리아는 약간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9,400원대 딱 매수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어쨌든 룸투코리아도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다나리라는 종목 저기 밑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9,000원대 자리에 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9,000원대를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이 만 원을 뚫고 올라갈 때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아주 시원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다나리 오늘 장중에 지금 15%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11,000원까지 달리고 있잖아요. 룸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이 만 원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만 원대를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11,000원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11,000원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룽투 코리아는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저항선 만 원대까지 돌파하면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도와드릴게요. 8904님께서 현대 그린푸드 11,000원에 30% 어떻게 좀 대응하면 네, 좋을까요? 이 종목은 더블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실제로 기업 내용이 너무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수급이 NFT나 메타버스 종목들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고 성장주들 중에서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들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을 낼 거다라고 기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물론 이 시장의 흐름이 언젠간 바뀌어서 이런 가치주들, 실적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대 그린푸드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급식 부문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일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고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모두가 다 미쳐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현대 그린푸드는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종목들 요거 매도하셔가지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는 일단 시장 흐름이 워낙에 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홀인원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만한 원샷 홀인원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51,200원에 혜성 DS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코리아 서키트 리뷰를 해드리면서 맞아요. 힌트를 좀 들어서 그런지 가격이 지금 벌써 조금 올라와 버렸는데 사실 이제 혜성 DS는 제 무료 방송을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무료 방송 시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기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혜성 DS를 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용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올해 기판 제조 기업들이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지금 초호황을 겪고 있잖아요. 심텍 제가 소개해드릴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코리아 서키트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게 나왔어요. 이 정도로 지금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혜성 DS도 당연히 실적이 매일같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역대 최고 매출액과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초호황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혜성 DS는 이미 앞으로 9개월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캐파를 총동원해서 수주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지금부터 풀 가동해서 9개월 동안 생산하는 걸 이미 계약을 다 해놨다 얘기거든요. 당연히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8,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심텍이 시총 1점을 훌쩍 뛰어넘어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심텍 소개해드렸을 때 시총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혜성 DS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1조 원대 이상은 올라가야 적정가치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최근에 장대양봉 만들면서 한 단계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걸 한번 보시면 아, 혜성 DS는 이제 출발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혜성 DS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차량용 이제 리드프레임,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건데요. 전장용 PCB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핵심 이제 기판 부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풍기
경기 현상이잖아요. 수요로 아는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캐파가 모자란다. 그래서 해성 DS가 지난 9월 15일 날 무려 5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공시를 내놨거든요. 사실 이 500억 원을 어디서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냥 500억을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FCBGA 기판과 관련해서 제가 기판 관련된 종목들 설명드릴 때 차세대 CPU, GPU에 있어서 정말 좀 중요하다. 그런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성 DS가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전장용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7,000원, 손절 가격은 4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해성 DS였습니다. 향후 수주 잔고 확보로 내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기판주 알아봤고요. 또 네. 메타버스 관련주도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메타버스 네. 게임주 하나 남아 있는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죠? 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네, 13,000원의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네. 오전장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2, 3% 정도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워낙 지금 뭐 수급이 시장은 안 좋은데 이쪽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또 모든 수급들이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나마 게임주들 중에서 아직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플레이위드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G스타 2021이 이제 부산에서 개막을 했거든요. 일요일까지 이제 G스타가 진행이 좀 되는데 수많은 게임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죠. 올해는 특징이 소위 말해서 이제 3N 회사들, NC소프트라든지 넥슨이라든지 넷마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안 하고요. 메인 호스트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예요. 카카오 게임즈가 무려 7개의 신작 게임을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해는 메인 이제 부스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워낙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NFT 게임 열풍 때문에 정말 이쪽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과열은 과열이에요. 지금 우후죽순처럼 NFT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서 오히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지금 다 NFT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게임사들 중에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은 결국은 막강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플레이위드가 로안이라고 하는 이 MMORPG 게임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MMORPG 게임의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IP를 활용해서 나중에 뭐 NFT 게임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게임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 회사는 NFT 관련해서 뭘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NFT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급등세가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레이위드 후속적으로 소개해드린 거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500원, 손절 가격은 1,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플레이위드였습니다. 게임주들 중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점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알차게 다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죠? 네. 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